못 누르신 것 같지만 일단 넘어와 주세요. A방을 다 넘어. 됐다. 다 됐네요. 자, DG부터 먼저 죽여 주실게요. DG부터 먼저 죽여 주겠습니다. 자, 위젤. 자, 잠옷 잡으면 끝납니다. 쉽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죠. Mortar team is on standby to soften up the perimeter so you can get through. 입구에서 나오는 잠옷은 편하게 잡아주시면 돼요. 부르시고요. 부르세요. They've got some kind of active protection system intercepting our mortar rounds. Only a few got through. 여기서 이제 자폭 드론이 좀 중간중간 나오기 때문에 드론 소리를 좀 잘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와, 다 코보댕님 쪽으로 몰려가는 것 봐. 부럽다. 아니,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한 마리 더 나와요 여기? 오른쪽은 돼지 두 마리 나와요. 누나미님 거의 머리 위에서 드론이 나옵니다 거기서. 아이고. 아, 나왔다. 오른쪽? 아저씨 어디서? 쟤는 어디서 녹땡이 치고 있다가. 아, 헬기에서 내려오는 부분 혹시 모르니까 처음 나오는 몹이 바닥에 닿은 다음에 죽여주세요. 가끔 저게 버그로 헬기가 바닥에 닿기 전에, 몹이 바닥에 닿기 전에 죽게 되면은 진행이 안 되는 버그가 있어서. 그것도 가끔 걸릴 때 있고 안 걸릴 때 있고 막 그래서 좀 그래요. 언제 고쳐주나 싶긴 해. 자, 쭉 이동해 주시고요. 뭐 로컨홀도 아직 못 고친 것 같던데. Get in there and see if you can pinpoint the source. 일단 탱커는 제가 하고요. 언더바님 45번 접어주시고, 41번은 펠림 접어주셨고요. 노나메님이랑 적군님은 저 코보잭 따라주시면, 노나메님은 여기 D라고 적혀있는 노트북 있죠? 여기서 자리를 잡아주시고, 주로 몹은 저기 43번이라고 적혀져 있는 문이랑 44라고 적혀져 있는 문에서 몹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엄폐하셔가지고 이렇게 때려서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쩌꾼님은 지금 다들 자리 잡으셨으니까 여기 C노트북 하시죠. 쩌꾼님은 C노트북. C노트북에서 여기 저기 보시면 40번에서 몹이 나올 거예요. 40번 몹 나오고 저기 멀리 도넛 가게에서 몹이 나옵니다. 몹 잡아주시면 되고요. 제가 진행을 하다가 노트북을 보고서 뭐 AB 뭐 노트북 눌러주세요, 뭐 ACD 노트북 눌러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그 노트북, 제가 부르는 노트북에 본인이 노트북에 해당되면은 일어나셔서 누르셔야 돼요. 엄폐한 상태에서는 안 눌러져요. 일어나셔서 누르셔야 됩니다. 밥도로님이 B에 계시니까 B 해주시고요. 영님은 A 노트북 해주시고요. 기사다님은 프리딜러, 프리딜러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작을 할게요.
발사. 기관포 발사. 자, 나오는 잠모 잘 잡아주시고요. 보스 딜을 할 때도 보스 근처에 오시지는 않으시는 게 좋아요. 자, 보스 딜. 한 번 더 쭉. 쭉 갈게 주세요. 괜찮아, 괜찮아. 자, 잠모. 잠모. 자, 보스 딜. 자, 노트북 D, D, 델타요. 아, 실패. D 노트북. 오케이, 좋아요. 자, 언더바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자, 보스 딜. 자, 보스 딜 한 번 더. 자, 잠몹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반복하면 돼요. 자, 노트북 C 빼고, 아, D 빼고 다, D 빼고 다요. A, B, C 눌러주세요. A, B, C. 자, 보스 딜 한 번 더. 오케이. 잠옷 잡으면 끝납니다. 자, 이제 레이드에서는 열쇠 조각이라는 거를 먹게 되는데 이 열쇠 조각 5개를 먹어야지 마지막 보상 상자를 열 수가 있어요. 이 열쇠 조각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말아주시고 열쇠 조각 먹는 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들 여기 앞에까지 와주시고요. 자, 노나메님 요 안에 들어오셔서 밸브를 당기진 말아주시고 당길 준비만 해주세요. 그리고 쩍꾼님, 쩍꾼님은 요로 와주셔서 여기에 버튼 있거든요. 버튼이 나중에 활성화가 될 거예요. 지금 말고 안쪽에서 밸브를 내리면은 얘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때 눌러주시면 돼요. 자, 노나메님 내려주세요. 내렸어요. 네,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럼 여기 드론이 나오죠? 드론은 다른 분들이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문이 열려있는 곳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열쇠 상자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열쇠 상자를 열지 않고 다음 방으로 가는 문을 열게 되면 저 열쇠 상자가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열쇠 상자를 먼저 열고 그 다음에 요 문을 열어줘야 돼요. 자, 진행하시죠.
access point detected. 자, 노트북을 누르면은 이제 신호가 가고요. 자, 여기가 이제 왼쪽에 B방, 오른쪽에 A방이 있는데 일단 다 B방으로 갈게요. 다 B방으로 갈 겁니다. 아, B로 내려와 주시면 돼요. 일단은 B로 다 내려주세요. 설명하고 저 혼자 A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노나메님이랑 쩍구님은 저 코보제 따라와 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패널 보이시죠? 세 개 패널. 여기 웨이팅이라고 하나 떠있죠? 자, 이렇게 세 개의 패널이 저 반대편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널의 위치를 어떻게 부르냐? 자, 비행기를 바라보시면 비행기 머리 쪽, 몸통, 꼬리 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머리, 몸통, 꼬리 이렇게 부르면 되고요. 이 패널을 이쪽에는 지금 꼬리 쪽에 웨이팅이라고 켜져 있는데 제가 좀 이따가 반대쪽 방으로 넘어가서 이거를 이 웨이팅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을 같이 눌러야 돼요. 이렇게 이해하셨죠? 근데 이 웨이팅이 이 A방 또는 B방 둘 중에 한 곳만 보여요. 지금은 여기에서 보이니까 반대쪽 방에서는 안 보이겠죠? 근데 이걸 한번 눌러서 작동을 시키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A방에서 보입니다. 근데 B방에서는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또 불러드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노나미님께서 이걸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는 쩍구님께서 제가 부르는 곳에 위치해가지고 카운트에 맞춰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타임에 맞춰가지고 같이 누르는 게 중요해요. 자, 저 혼자 A방으로 넘어갈게요. 다들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B방에서 나오는 보스가 리코쳇인데 그 두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 리코쳇을 빠르게 죽여주시고 제가 있는 A방으로 넘어와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꼬리. 자, 도나베님 준비해 주시고요. 누를게요. 하나, 둘, 셋, 눌러요. 오케이. 자, 다음은 몸통입니다. 몸통인데 조금만 기다렸다가 자, 몸통 쩍구님 와주시고 하나, 둘, 셋, 눌러요. 못 누르신 것 같지만 일단 넘어와 주세요. A방으로 다 됐다. 다 됐네요. 자, DG부터 먼저 죽여주실게요. DG부터 먼저 죽여주겠습니다. 자, 위젤. 자, 잠옷 잡으면 끝납니다. 쉽죠? 자, 다시 아까 비방에도 스나이퍼가 남아있기 때문에 안 나온다. 아, 역시 고인물들이 있어. 여기다가 이제 터렛 던져놓으면, 자, 처음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요 난간에 터렛을 던져놓으면 스나이퍼가 못 봅니다. 예, 고인물들만 아는 편한 방법이긴 해요. 아유, 무서운 분들. 자, 여기도 이렇게 쭉 넘어가면은 되고요. 자, 초행이신 분은 혹시나 가방고리가 없으신 분들은 저 코보잭 따라와 주시면은 가방고리 얻는 곳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장 안쪽에 수색이라고 뜨죠? 요 안쪽에 수색이라고 뜹니다. 거기서 수색을 해주시면은 가방고리 얻을 수 있습니다. 아, 네, 초행 있으세요. 두 분은 초행이세요. 이렇게 이제 내려와서 잠업을 잡아가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중간에 또 열쇠가 숨겨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 다른 분들 열지 마시고 여는 거 말씀드리고서 가도록 할게요.
자, 잠시 제가 서 있는 곳에 대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열쇠는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요 방 안에 있는데 어떻게 여냐? 예, 문 위에 보면 조그만 틈이 있죠? 이 틈 너머로 고폭 수류탄을 이렇게 던져주면은 저 안에 있는 배전반이 깨지게 되면서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요 안에서 이제 상자 드셔주시면 되고요. 잠시만요. 달리는 거 또 노나미님 나오시면 달릴게요. 자, 여기서 저 앞에 보이는 문을 통과하게 되면은 한 명은 무조건 달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엘리베이터 안에 또 상자가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한 명은 무조건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야지만 상자를 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달려갈게요. 탱커니까. 다른 분들은 편하게 잠호 잡아주시면 되고요. 아니 펠립. 아, 상자가 보여서 그만. 뒤에도 몹 나와요. 어, 맞아. 뒤에도 몹이 있어요. 앞에 있는 돼지를 한 마리 잡게 되면은 뒤에서 댕댕이와 돼지가 나오게 됩니다. 더 나와요? 뒤에? 자, 노나미님이랑 적군님은 제 아이디가 보이는 곳으로 와주세요. 아마 엘리베이터 문이 닫혀있는 모습을 보실 텐데 이 엘리베이터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어요. 이렇게 이 문은 밖에서 못 열기 때문에 한 명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서 몹이 다 잡힐 때까지 혹은 이제 문이 다 닫히고 날 때까지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안에 있는 아이템을 먹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네, 다시 딜러빌드로 가고 뭘로 갈까? 카타르시스? 산화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수류탄으로 처음 수류탄으로 깨면 되죠. 자, 진행을 하는데 자, 초인이신 분은 저 코브치 따라와 주시면 자,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요 댕댕이가 루시고요. 쟤는 이제 360도 상모를 돌리는 그런 특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이 댕댕이가 버디입니다. 얘 버디 맞나? 얘가 루시인가? 반대예요. 아, 얘가 네. 루시구나. 얘가 창모가 돌리고요. 제가 버디네요. 얘가 버디네. 얘는 이제 힐을 해요. 체력을 채워요. 그래가지고 두 마리의 체력을 동시에 깎아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포지션은 어디를 잡는 게 좋냐? 일단 제가 추천하는 포지션은 여기. 여기서 엄폐를 하지 마시고요. 엄폐를 하지 마시고 이렇게 총을 왼쪽 견착을 하고서 이렇게 빼꼼 보시면요. 총을 쏟아보면은 이제 여기 벽에 걸리는 데가 있잖아요. 내가 벽에 안 걸리게끔 총을 쏴도 거기에서 살짝만 나와주세요. 살짝만 나와서 때리게 되면은 루시의 상모에 안 걸리게끔 총을 때릴 수가 있어요. 물론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번 맞았다 그러면은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추천드릴 만한 곳은 여기. 여기도 좋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엄폐하지 말고 요 기둥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살짝만 때려주면 되고. 아, 견착은 이제 왼쪽 시프트키 누르시면은 견착이 바뀌어요.
뭐죠? 우각의 반대인가요? 네, 약간 좌각 느낌으로. 왜냐하면은 루시가 상모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오른쪽에 가려지면은 탄이 쑥 하고 지나가요. 네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돼요. 자, 펠립 눌러주시고요. 네, 누릅니다. 네. Autonomous security systems activating. That sounds bad. 어디질 약해요? 루시 버디 루시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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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 녹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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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루시 루시 자 체력을 맞춰서 까야 돼요 맞춰서 안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체력 맞춰서 까야 돼요 여러분 다시 가죠 다시 자 녹색 빛깔이 버디고요 빨간 빛깔이 루시입니다 머리에 이제 빛이 보이는데 그거 보시면서 체력을 깎아 가야 돼요 여기가 이제 초행들의 무덤이죠 부모 다음으로 방금같이 체력이 안 맞게 되면은 이제 얘네들이 과충전을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버디가 열심히 힐을 하고 루시는 열심히 상모로 돌리게 돼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조금만 숙달이 되면은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다시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Autonomous security systems activating That sounds bad 루시 여러분 체력 보면서 때려줘야 돼요 버디 루시 자 버디 죽여주시고 오케이 딜이 좋으면 이렇게 그냥 눕힐 수 있긴 해요 화이팅 데스님 2000 치즈 후원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이제 마지막 네임드인데 마지막 네임드 가기 전에 네 번째 열쇠 조각 드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곳에서 네 번째 열쇠 조각 드셔주시면 되고요 자 드론 킬러는 제가 하고요 내 드론 킬러 어디있지? 여기 있다 언더바님은 4회 자 쩍꾼님이 쩍꾼님 1번 내부 하실 거고요 노나메님 3번 내부 하실게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2번 내부고요 4번 내부를 4번 내부를 영님 영님이 4번 내부 해주시고요 밥도르님 잠깐만 뭐 적으셨나 아까 밥도르님은 뭐 안 적었고 기사하다님이 2번 내부 그러면은 4번 외부가 언더바님이셨죠? 네 오케이 그러면은 펠님이 펠님 1번 외부 네. 밥도르님이 3번 외부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내려가서 몹 잡고 설명을 할게요. 몹을 잡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선 밟지 마시고요. 선 밟지 마세요. 선 밟지 마세요. 자, 적군님이 1번 내부였죠? 적군님이 1번 내부니까 여기가 1번이에요. 여기. 적군님 여기 들어가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들어간 신호에 맞춰서 들어가시면 되고, 환풍기는 여기 있습니다. 제가 총을 쏘는 곳. 총을 쏘는 곳이 있고, 저기를 이제 다 이제 네 군데가 다 100%가 차게 되면은 여기가 열리게 돼요. 그러면은 총으로 쏘셔도 되고요. 혹시 영님 석궁 있으신가요? 오케이, 총으로 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적군님 수류탄을 고폭 수류탄으로 바꾸실 수 있는데 G키를 꾹 누르세요. 그러면 수류탄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고폭 수류탄입니다. 거기를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시면은 고폭 수류탄을 바뀌게 돼요. 나중에 여기 환풍기를 다 깨고 나면은 안에서 빨간 불빛이 보일 거예요. 그때 이렇게 수류탄으로 농구공대에다가 농구공 넣듯이 수류탄 던져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 기계 안으로. 이게 전면 후면이 모두 다 성공을 해야지 레이저백의 약점이 나오고요. 그때야 이 점선 밖으로 나오실 수 있습니다. 일단 요렇게만 일단 설명을 드리고, 자, 노나메님은 3번 내부도 똑같아요. 점선 안에 제가 타임 맞춰 들어가고, 환풍기는 똑같이 여기 있고요. 총으로 깨지 않고 저는 석궁으로 깰게요. 그러면은 노나미님께서 수류탄 넣어주세요. 한번 수류탄 넣어주시는 거 연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레이저백의 약점을 일정 체력바 이상 깨지게 되면은 약점이 다시 들어가면서 박격포 두 발이 날라와요. 이두 발은 바닥에 빨간색 원이 보이는데, 레이저백을 등지고 뛰면서 그 범위 밖으로 굴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두번 피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을 피해 주셔야 돼요. 제가 산기라고 또 신호를 드릴 테니까 그때는 레이저백을 등지고서 뛰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외부 조분들은 이제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진입. 자, 이제 자 게이지가 차 오르죠? 자,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몹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63, 70%, 80, 90, 100. 자, 이제 환풍기 깨주세요. 그리고 수류탄 넣어주시고요. 자, 전면도 수류탄. 자, 약점 들어왔죠? 자, 전면부터 깰게요. 1번, 4번 있는 쪽부터 깨겠습니다. 1, 4번 쪽. 노나미님도 저 앞으로 나가서 1, 4번 쪽 도와주세요. 자, 산개, 산개. 자, 좀 아프시죠? 아이고. 이게 또 피할 수 있는 위치가 몇 군데 있긴 하는데, 1, 4번 쪽은 여기 괜찮아요. 그래서 한 분은 그냥 아예 여기 딱 붙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치만, 저는 좀 피해 주시는 걸 좋아해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진입. 자, 1, 4번 쪽이 약점이 아직 안 깨졌기 때문에 1, 4번 쪽도 마저 깨도록 하고요. 외부조분들은 잡목 잘 잡아주시고요. 100%.
전면 수류탄. 자, 14번 쪽 먼저 깨겠습니다. 노나미님도 가주세요. 앞으로 저는 드론킬러라 딜이 안 나와요. 자, 가운데 약점, 가운데 약점 쭉 깨주시면 오케이. 3개 오케이, 이번에 살았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은 다시 들어가려고 했지만 노나미님께서 누우셨군요. 제가 살릴게요. 밥도로님 몹 잡아주세요. 1번 돼지요. 네, 1번 돼지. 돼지 잡아주시고. 자, 내부존은 들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진입. 자, 36, 40. 80, 100%. 안 잡았는데 없었습니다. 될 거 같은데요? 아니에요, 살 수 있어요. 어, 진환이 어서 오세요. 자, 전면 수류탄. 오케이, 좋아요. 또 전면 깨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먼저. 가운데 약점. 오케이, 좋아요. 한쪽 약점이 다 깨지면은 후면은 지수만. 오케이, 3개. 아이고. 요거 좀 이제 겹치면은 어려워요. 2번 돼지 잡혔고요. 자, 내부조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내부조 들어갈게요. 하나, 둘, 셋, 진입. 자, 이제 후면 깰 거니까 적군님이랑 4번에 계신 영님 후면 쪽에 넘어와 주셔서 약점 깨는 거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90. 어우, 나오시면 안 돼요. 오케이, 나오시면 안 돼요. 적군님 다시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거긴 제 자리요. 아, 전면에 하던 거 똑같이 다 하고 하셔야 됩니다. 들어가는 건 제 신호에 맞춰서. 적군님 들어가는 제 신호에 맞춰서. 자, 다시 갈게요. 하나, 둘, 셋, 진입. 약점을 드러나게 하는 거는 아까와 동일해요. 동일하는데. 네, 총으로 아까 데미지 준 곳 있잖아요. 레이저백의 체력을 깎은 곳. 그곳이 이제 후면에 있을 뿐이에요. 그곳을 드러나게 하는 거는 아까와 동일합니다. 4번 되지요. 네, 오케이. 후면 오셔서 이제 약점 딜 도와주시고요. 네, 3개. 네, 제가 살릴게요. 네, 다시 자기 자리로 가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남았습니다. 한 번만 남았어요. 들어갈게요. 하나, 둘, 셋, 진입. 남자 따라와요. 자, 90%. 자, 전면 수류탄. 오케이, 다 후면 약점 드러났습니다. 후면으로 와서 약점.
자, 가운데 약점. 오케이, 다 됐고요. 자, 각자 외부조 라인으로. 혁구님은 1번 외부, 저기 펠림 있는 곳으로. 어, 기사단님 저기 돼지 잡아야지, 돼지 잡아야지. 돼지 잡아야죠. 1번 끝났어요. 어, 1번 끝났어요. 오케이. 자, 3번, 3번. 4번, 야근인가? 2번인가, 4번인가? 4번일 것 같은데? 어, 3번. 에. 기사님 팀. 4번이야. 여기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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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기사님 팀. 이거 안 깨면 전멸이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35분 4... 35분 6초 걸렸네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치르게 끝납니다. 이게 아니었는데 좀 더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게 어 아마 영상 많이 보셔서 그렇고 지금 초행이 두 분밖에 안 계시니까. 아. 자, 적군님이랑 노나메님 저기 안쪽에 가셔서 상자 여실 수 있거든요. 아이템 다 드셔가지고 열쇠 마지막 다섯 번째 열쇠까지 드시고서요. 여기서 상자를 여시면은 몇 퍼센트로 나오지? 어, 일단 전 안 나왔네요. 안 나오셨고. 적군님은 나오셨나요? 둘이. 오케이, 안 나오셨고. 적군님, 그, 지금 현재 채팅창에서 탭키를 누르시면은, 이제 지금 그룹으로 보라색으로 나오잖아요. 탭키를 눌러서 공격대라는 곳으로 해서 채팅을 쳐주셔야 돼요. 공격대 채팅. 그, 탭키를 누르면 어 바뀝니다. 공대 채팅 음소격. 그러면은 제 채팅창 그 오른쪽에 채널 음소거 부분에 어 여기에 뭐가 있나? 아닌데 여기 공격대는 없는데. 해제 눌러서 오케이. 어? 기념사진? 잠깐만요. 나 이거를 얘를 넣어야지. 제가 어딨더라 싶어? 뭐였더라? 어? 맨 끝에 스파이가 그게 이름이 뭐였죠? 슈퍼스타. 슈퍼스타 맞아. 어 있다. 아 나 슈퍼스타 해놨구나. 요거를 사진 모드로 일단 들어간 다음에 세부 설정에서 포즈에서 슈퍼스타를 찍고. 어? 한 분 어디 가셨어요? 한 분 여기. 밤님 어디 갔어? 어. 앞에요. 밤님 빨리 와요. 어, 노다미님 한 발자국만 뒤로 가실 수 있어요? 얍, 잠시만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아, 살짝 왼쪽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가운데서 불빛 붙이기? 어, 요 정도 괜찮습니다. 누구 있어야 되나요? 자리 안 될 것 같은데. 왜 있어?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어요.